오늘 그 120쪽입니다. 그죠? 예, 혼합된 범주의 이제 기타잡입니다. 그 기능의 범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혼합된 범주에는 원인에 대해서 탐진치, 불탐부진, 물치, 그죠? 117쪽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구성 요소에서 7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했습니다. 심사, 희락, 정에다가 뭐 들어갔습니까? 불만족과 평온까지 넣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뭡니까? 혼합된 범주죠. 이 불만족은 해로운 뭡니까? 불성포에 속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거를 선의 구성 요소로 해서 이걸 넣어? 왜 7개를 왜 하느냐? 왜 합니까? 아무렇다 선생님이 지냈겠어요? 예? 아무렇다 선생님이 지냈으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까? 그죠? 그렇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 밑에 그 출처를 밝혀놨죠. 그죠? 장마 상간에 나타난 데 있죠. 117쪽입니다. 밑에 보면 그런 데 있죠. 그죠? 예, 그 64번 주에 보면 그죠? 담마상관에 언급되고 있는 선의구성요소들을 모두 합하면 본서에 나타난 7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다 합하면 그래 된다. 7가지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선이라는 타이틀로 나타나고 있는 글을 합쳐보면은 이 7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아무따 선생님이 어쨌든 그죠? 핵심을 딱 이렇게 예, 정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118조에 가면 도의 구성요소 있죠? 우리는 도하면 죽어도 깨라도 팔 정도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왜 혼합된 범주에 넣었어요? 예, 도의 구성요소는 혼합된 범주에 넣어갖고 1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정진, 그릇된 삼매까지 넣어서 1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논장에, 그죠? 아비담마 피타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5분 주에 또 발전했죠, 그죠? 담마 상관에 언급되는 도의 구성 요소를 다 합치면 12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누타 선생님께서, 그죠? 이거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 가르침은 앞에서 정리한, 그죠? 82가지, 그죠? 고유 승계를 가진 법들 가운데, 뭐가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22가지 기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경에도 22가지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 하나에 이렇게 22가지 기능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상대니까야 48번째 상은, 48번째 상류다가 기능 상류다입니다. 거기에 경이 한 100몇십 개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뭡니까? 기능들을 다 모아보면은 22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 오면은, 아비담마에서는 기능을 이미 22가지로 있잖아요. 논장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상관은 논장의 뭡니까? 포대까지요, 그죠? 논장의 결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논장에 나타나는 22가지 기능과 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0쪽에 보면 그죠? 22가지 기능이 있으니 쫙 해놨죠, 그죠?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67번 주에도 발표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 뭡니까? 만호의 기능은 여섯 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아니, 빚을 신 다음에 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다음에 만호의 기능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이게 왜 들어있어요? 예,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다음 아홉 번째 나타났죠, 그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쭉 자료들을 남들 쭉 찾아보니까 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67번 주에 그걸 밝혀놨습니다. 자, 본서에서 22가지 기능 가운데 만호의 기능은 생명 기능 다음에 아홉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논장의 위반과, 근데 위반과 같은 논장이 빨리 3장에서도 뭡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반가와 북갈라 빤야띠와 야마가와 주석세 숙가는 청정도론 등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몸의 기능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뭐 경험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무슨 상황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홉 번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벌써 이제 시대적으로도 우리 뭐 청정도론이, 그죠? 애교 5세기로 본다면은 이거를 막 10세기 본다면 500년 뒤죠, 그죠? 500년 뒤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상황이 있죠?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이유를 후대 주석서에서 그걸 밝혀 놓았겠죠, 그죠? 왜 여섯 번째 안 나오고 아홉 번째 나오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본 아리랑마트 상가에서는 여기서처럼 생명기능 다음에 아홉 번째로 만화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을까? 위반이 띠깡대 이건 뭡니까? 아비다마트 상가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우리 본 아비다마트 상가에 대한 그저 주석서인 위반이 띠깡은 만호의 기능은 비물질 즉 정신의 기능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기능 바로 다음에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좀 끄덕끄덕되죠? 그럼 1번부터 8번까지는 뭡니까? 전부 물질에 있는 기능이죠. 그죠? 됐죠? 눈기, 코, 혀, 몸. 그 다음 뭡니까? 여자, 남자, 생명기능. 이건 더 다음 뭡니까? 물질을 토대로 한 기능이죠. 그죠? 각각 눈기, 코, 혀, 몸. 남자 기능, 여자 기능도 몸 전체 퍼지게 되었습니다. 생명기능은 어디에 뜬다 했습니까? 심장 토대죠. 그죠?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물질의 토대에서, 물질의 토대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밝히고, 그러면 만호의 기능은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만호의 기능 이후부터 즐거움, 괴로움, 기쁨, 불만족, 경험, 믿음, 이건 전부 정신적인 요소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서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예. 만호는 마음이고죠. 그 다음에 즐거움, 괴로움, 이건 전부 마음부서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뭡니까? 자,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토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뭡니까? 우리 위반이 띠까, 즉, 뭡니까? 우리 아리랑마트 상가, 예, 주석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향은 북방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자, 북방의 아비다마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아비다마 구사론동에서는 만호의 기능이 몸의 기능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언급되지만 발치론동에서는 여기 아비다마트 상가처럼 생명 기능 다음에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제가 그래서 그 권은 교수는 아비다마 구사론을 했는데, 그죠? 실제로 몇 개 검색을 해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뭡니까? 우리 남방 아비다마와 북방 아비다마가 이제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 아비다마, 뭡니까? 이런 개론서를 만드는 대가들의 관점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만호를 여섯 번째 넣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아홉 번째 넣기도 했다. 이건 남방 아비다마와 북방 아비다마에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의 특징이 뭔가 합니다. 1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명도를 인용하는 것은 그냥 뜻이 뭐라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122쪽 중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기능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이들과 결합된 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가지 물질의 감성과 일치하고,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은 물질의 두 가지 성과 일치하고, 생명기능은 두 가지인데, 정신의 생명기능과 물질의 생명기능이 있고, 만호 기능은 우리 마음이니까 89가지 마음과 일치하겠죠. 그죠? 그럼 다섯 가지 느낌의 기능은 제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섯 가지 느낌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가지 정신적 기능은 아래 27에서 다시 등장한댔고요. 나머지 세 가지 뭡니까? 요, 우리 미지단지근, 이지근, 구지근은, 예, 또, 이건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그죠? 실현한 승자들이 가지는 기능. 그래서 기능은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깨달았는데, 그렇죠, 그죠? 아무 능력을 못 보여준다. 능력이 없다. 이러면, 그건 뭐 깨달음입니까? 맞죠? 그죠?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눈 하면 뭡니까? 이 눈은, 이 흑등이하고 같아요. 눈이 흑등으로 됐다고 흑등하고 같아요.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눈이라 했을 때는 눈의 고유한 능력. 그게 있겠죠? 그걸 기능하는 거예요. 눈만이 가지는 능력이 뭡니까? 보는 거. 이건 최고의 신통력이죠? 요새 과학에서도 그죠? 돈을 뭡니까? 엄청나게 들어도 아직 정밀하게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만큼 눈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동의하십니다. 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우리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 대상을 아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진 능력을 쫙 해보니까 22가지로 정리되더라. 됐죠? 그죠? 이미, 우리 이제 부처님 시대부터 우리 존재가 가지는 능력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2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2쪽, 제일 밑에부터 123쪽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그죠? 이제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다시 청정도로 나타난 이 22가지 기능의 역할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기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다면, 눈의 기능은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와 또한 기와 그런 것들에게 기능이라는 조건으로 조건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눈은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에게 뭡니까? 예. 그죠? 그 본다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예. 그죠? 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죠? 그 다섯 가지 기능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23쪽입니다. 자신이 예리하거나 둔할 때 눈의 아르마리 요소 등의 법들로 하여금 예리하거나 둔하다는 등으로 불리면서 자기의 형태를 따라 인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이 아무리 경계하게 뭡니까? 눈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다 60대 넘으면 뭡니까? 노안되고 저기 지금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되죠? 눈 가도 모르는 분은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면은 이제 보이고요. 근데 왜 벗고 합니까? 이걸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어지러워, 안 보이고, 벗고, 그죠? 막 이러면 돼. 뭐 누가 요 안에다가 뭐 두 개 다 초점을 하면 되는데, 그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무슨 뜻을 다 하면 되지 뭐. 보는 분들이 이런 짜증이 나겠지만, 그죠? 예. 이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눈의 능력이 뭡니까? 이게 나머지 보지면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게 뭡니까? 우리죠? 이 존재의 엄청난 영향, 미친다. 그러니까 눈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명기능의 역할을 해놨죠. 그죠? 함께 생긴 법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죠?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의 역할은 여자, 남자의 외관상 표시, 속성, 활동, 행동 의지를 할당하는 것이다. 다 능력이 있습니다.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의 기능은 동시에 생긴 법들을 지배하는 데 그들의 각각의 거친 형태들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느낌, 이게 우리 뭡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피해를 꼽혔다면 끝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뜻은 뭡니까? 아마, 그죠? 종교인이나 철학, 사상에서 느낌을 강조한 건 불교법에서 느낌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죠? 사상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2600년. 그런데 뭡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만사, 뭐 느낌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있잖아요. 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여기서도 느낌이 가진 어마무시한 예, 능력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넣어놨고요. 자, 그럼 신정진 염정해도 뭡니까? 이것도 굉장한 그죠?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그죠?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개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죠? 예, 해탈 열반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저 뒤에, 요거는 그죠? 또 뭡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깨달음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37 보리문법에도 나타나겠죠, 그죠? 이제 꽃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즉, 미지당직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지당직은 한 페이지 넘기면은, 그러니까, 124쪽에 보면, 구경의 지혜 기능, 이직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구직은 됐죠, 그죠?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이건 각각 뭡니까? 우리 성자들은 8단계로 되어있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예류도지요. 자, 예류도 성자가 딱 처음 됐을 때 뭡니까? 그때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겠죠? 아, 성자가 전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능력을 미지단지입니다. 그죠? 구경을 가지,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이다. 자, 여기 생겨야 뭡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뭡니까? 예류과부터 아란도까지 중간에 여섯 단계의 승자들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럼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은 뭡니까? 아란과를 체득했을 때 있잖아요. 자, 탐진치가 모두 이제 해소되고 소멸되어버렸잖아요. 그 뭡니까? 역할은 모든 일에 열망을 버리고 또 관련된 것들을 불사의 열망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22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또 하나의 주제가 힘입니다. 자, 힘은 뭡니까? 아홉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능력은 기본적으로 힘을 가져오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예, 능력은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힘을, 뭡니까? 나쁜 능력은 막, 하면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그죠? 신정진 염정해는 뭡니까? 이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요걸, 이 다섯 가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개발하면 이거는 곧 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홉 가지 능력 중에, 다섯 가지는 뭡니까? 신, 정진, 염정, 해입니다. 그죠? 또 다섯 가지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네 가지를 더 넣고 있습니다. 이게 또 뭐죠? 역시 뭡니까? 부처님이나, 그죠? 부처님 당시에, 그죠? 우리 큰 스님들은 딱 다릅니다. 힘이 뭡니까? 양심의 힘. 크, 그죠?
야, 우리한테 해줄 말은 너무 많아요, 그죠? 양심의 힘, 수치심의 힘, 양심 없음의 힘, 수치심 없음의 힘.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지니까, 그죠? 막 여기까지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특히 양심 없는 것도 힘이죠. 여기까지, 아, 막 괴롭습니다, 그죠? 우째 옛날에 부처님이나, 그죠? 옛날에 우리 사륵도 존재 같은, 그죠? 부처님 지켜자들이, 그죠? 이 양심 없음의 힘, 수치심 없음의 힘 있잖아요. 그 양심 없음 수치심, 우리는 그냥 그래 보면 말은 되죠, 그죠?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인데, 이걸 곧 뭐라고 합니까? 범주의 영역에서 보면 힘의 영역에 들어가는, 되죠, 그죠? 양심 없는 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는 저 이야기 안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요 아홉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일곱 가지는 우리가 그죠? 한번 그 유익하거나, 그죠? 우리 뭐, 과거로 나타나는 거, 자극하는 것에 있을 거고, 그죠? 두 가지 양심 없음, 수치심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해로운 데 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혼합된 범주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지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25쪽입니다. 열이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이거는 37보류문법에 보면, 그죠? 네 가지 성취 수단이라 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삼매를 성취한다. 신통을 성취한다. 또 뭡니까? 깨달음,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 할 때는 굉장한 어떤 뭡니까? 여기, 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성취, 누군가를 성취하는 강력한 어떤 뭐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에서는 성취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취 수단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탈, 열반, 신통, 본삼매를 얻으면 나는 본삼매를 얻으리라 하는 뭡니까? 강력한 열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소중한 북한국에서 말하는 발언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세세생생, 그죠? 뼈가 부서지고 있잖아요? 예, 뭐, 그죠? 예, 그죠? 그, 뭡니까? 부처님 왕에서, 그죠? 예경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죠? 흘린, 그죠? 그 뭡니까? 피가 바닷물이 되고, 그죠? 그 뭡니까? 뼈따구가 사이갖고, 수미상보다 높아지고, 그렇더라도, 나의 원은, 혹은 내가 부처님께 예? 올리는 이 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본연품은 그게 나오죠? 뭔가 하려면 열의가 있어야죠? 열의가 없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의는 뭡니까? 강력한 경에서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강력한 성취수단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열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즉상이적입니다. 정진을 해야죠. 그죠? 예. 두 번째로 정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라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지,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망사라고, 이망사는 금정에, 뭐 우리는 금정이라고 옮깁니다. 딱 지극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 반장이 제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경에서는 뭡니까? 해탈, 열반, 깨달음, 그 다음 뭐 그 삼매, 그죠? 신통 이런 걸 성취하는 성취 수단으로 나타나는데 아리담에서는 뭡니까?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뭡니까? 그죠? 뭔가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배의 수단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뭡니까? 열이 정진 마음, 검정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나쁜 데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저놈을 내가 세수신청 따로 다니면서, 에? 땀한테 때리리라. 그죠? 에? 제가 좀, 뭡니까? 싹, 이게, 낮춰서 했습니다. 에? 저놈을 내가 세수신청 따로 다니면서 땀한테 때리리라. 그, 열의가 있어야죠. 그 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한테 때리는, 이걸 뭐 연습을 해야죠. 정지를 해야죠. 그 다음에,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야죠. 그 다음 뭡니까?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데, 검정 좀 나쁜 거겠지만은, 그죠? 뭔가 우리가 휙휙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또 역시 뭡니까?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매 순간에 강력한 어떤 거죠? 다른 뭡니까? 마음이나 마음부수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배로 옮기는 아디바디는 주인을 뜻하는 바디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네 가지 지배는 어렵거나 중요한 일을 기도하거나 성취할 때 그들이 속해 있는 마음을 지배하는 요소들 여기 줄 끊으십시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아비담에서 우리 그 제2장 뭡니까? 마음수에서 봤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일어날 때 보통 뭡니까?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나죠.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2장에서 뭐 기본인 거를 우리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뭡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심속법들이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됐죠? 열의가 강할 때는 뭡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열의가 너무 그죠? 저는 뺨을 한 대 때리라! 이러면 뭡니까?
떼지선 안 된다든지, 그죠? 뭐, 그래도 니가, 이런 거는 뭡니까? 혹은, 다른 뭡니까? 즐거운 느낌이라든지, 그죠? 뭐, 다른 생각이, 이런 거는 뭡니까? 예, 고기를 못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의가 일어날 때는, 열의가 그 나머지 마음과 마음수를 지배하고, 정신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뭡니까? 이것이 다른 신로부터를 지배하고,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물론 이때 마음은 뭡니까? 이제 열이 정진, 반야가 없을 때겠죠, 그죠? 그때는 마음이 상황을 지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 금정 있잖아요? 예, 이 금정이 또 일어나서, 그죠? 어떤 강한 역할을 할 때는 이것이 다른 마음과 마음부터를 지배한다. 그래서 아비다마에서는 지배라고 합니다. 아, 지배와 앞의 기능들의 차이점은 그 정도와 제어하는 범위에 있다. 그렇죠. 기능도, 왜냐면,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지배는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제어하지만, 기능들은 그에 관계되는 능력에서만 제어한다. 그러므로, 한 정도입니다. 126쪽입니다. 기능의 경우는 여러 기능들이 한 마음에 같이 생길 수 있지만, 지배는 주어진 찰나에 오직 한 가지만이 일어난다. 예, 사실, 살짝, 어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그죠? 지배 하나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적어도 뭡니까? 20개 내지 36개의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뭡니까? 열의와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2장 있잖아요. 310쪽이 제 2장의 도표지, 그죠? 그죠? 1권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건 뭡니까? 이제 이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열의가 지배의 역할을 하면은 뭡니까? 그때 나머지 신속들 정신을 비롯한 나머지 신속들은 뭐입니까? 말 그대로 복지부동 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배는 주어진 찰나에 오직 한 가지만이 일어난다 하니까 이제 조금 이거 배가지고 그죠? 뭐라고 치면 좋을까요? 오직 한 가지만이 그 뭐 역할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 작용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이건 뭐, 우리 아담의 상식이니까,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지배는 전 왕국의 유일한 수장이며, 모든 대신들의 군주인 왕에 비유할 수 있고, 기능은 그 자신의 관할 구역만을 통치하고, 남의 영역을 간섭할 수 없는 영주들에 비유할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왕처럼 뭡니까? 우리가 지배 역할을 할 때는, 다른 신속법들은 뭡니까? 예, 꼼짝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뭡니까? 함께, 그죠? 함께,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네 가지는, 이제, 뒤에, 그죠? 26에서 이거는 보리문법입니다. 138쪽입니다. 거기서 성취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지배 각각은 열의 마음부수, 정진의 마음부수, 마음 통찰지의 마음부수이다. 열의 정진 마음은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두 가지와 아라하는 미소 짓는 마음을 제외한 52가지 자원의 마음에서 지배가 되고, 자, 금전은 34가지 세 원인을 가진 자원의 마음에서 지배가 된다. 이거 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1장 뭐를 봐야 됩니까? 예, 200쪽 도표를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걸 조금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계산해 주세요.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해서 마귀로 해도 모르고, 모르는 분은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예, 이해하는 분은 안 해도 다 알고. 그러면 그걸 하려면 또 일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자화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 여기까지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화라는 업을 짓는 마음이죠. 그럼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가 자화에 일어날 수 있겠죠. 무슨 소리 하죠? 그럼 뭡니까? 유익한 마음, 8가지가 자원화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유익한 섭이니까, 그죠? 그 뭡니까? 뭡니까? 3개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제 5선의 마음도 자원화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뭡니까? 우리 무색계 마음. 공무인체, 신무인체, 무소인체, 비상기, 비상체 마음도 역시 자원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뭡니까? 아라한도 자원화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아라한의 장만하는 마음. 됐죠, 그죠? 그럼 역시 뭡니까? 8개, 5개, 4개, 8, 5, 4개 뭔거 아시겠죠? 요게 작용하는 마음 8개, 3개 작용하는 마음 5개, 무식 작용하는 마음 4개. 요게 다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쪼르륵 해보면 뭡니까? 네, 쪼르륵 해보면 뭡니까? 네, 52가지가 됩니다. 전체 55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뭐를 빼라 했습니까?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2개,
아라는 미소진 마음 세 개를 빼면은 55 빼기 3은 52 가지가 됩니다. 뭐, 그건 뭐, 모르는 분은 모르고, 많은 분은 에이, 다 아는데, 하나씩 또 일하고, 그죠? 네, 그래도 됩니다. 자, 같이 해서 34가지, 3가지 원인을 가진 자원은 앞에 다 조사해보면 또 나옵니다. 아, 요래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또 하나의,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그죠, 그 범주는, 혼합된 범주는 음식입니다. 자, 그 21번입니다. 126쪽 제일 밑입니다. 4가지 음식이 있으니, 덩어리지 먹는 음식, 감각접촉의 음식, 만호 의도의 음식, 그 다음에 알마리 음식입니다. 한자로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으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음식도 혼합된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음식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음식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이제 음식은, 우리가 음식은 뭡니까? 강하게 지탱하는 상태로 떠받쳐준다. 그렇죠? 우리 먹는 음식이 뭡니까? 내 몸쪽을 떠받쳐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뭡니까? 예, 감각접촉도 뭡니까? 느낌이나 이런 심속들을 지탱해주죠. 예, 우리 의도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죠? 아르마리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식으로, 예, 그렇게 네 가지, 그 음식으로 이미 이거는 니까이도 나타나고, 그렇게 경장도 나타나고, 당연히, 예, 우리 논장에도 나타납니다. 담마상관이 나타난다고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음식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지탱하는 상태로 떠받쳐준다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이다. 자, 그래서 경우의 방법대로 설명하면, 자, 덩어리진 먹는 음식은 육체적인 몸을 지탱해주고, 당연합니다. 감각접촉은 느낌을 지탱해주고, 당연합니다. 만호의 의도는 3개의 태어난 것을 통해 지탱해주는데, 의도는 업이며, 업은 재생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르마리는 정신물질의 합성체를 지탱해준다. 우리 마음은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단마의 방법에 의하면, 덩어리진 먹는 음식은 이 몸에서 네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물질적인 현상. 저 뭡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그죠?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이 네 가지 물질적인 현상을, 그리고 나머지 셋은 그 각각과 함께 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현상을 지탱해준다. 그래서 지탱해주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 왜 그럼 또 지탱을 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됐죠? 할 말 없죠? 그죠? 할 말 없죠? 부처님, 우리 스승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논장에도 나와요. 경쟁에만 나오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논장에도 나와요. 담마상관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따 스님이 요까지 뭡니까? 혼합된 범주에 딱 넣어서 뭡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죠? 그거는 이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27쪽, 그 밑에입니다.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들 가운데 구경지혜를 가지는 기능은 예로도 있지, 앞에 다 있어요. 아, 말씀드렸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네, 그 쭉 넘어가고, 그죠?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129쪽입니다. 22-2입니다. 선의 구성요소들은 다섯 가지 아르마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정진이 없는 마음대로서는 힘들이, 원인 없는 마음대로서는 보의 구성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심이 함께한 마음에는 집중은 도의 구성요소와 기능과 뭡니까? 힘의 위상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이때는 뭡니까? 집중이 뭡니까? 제일 미약하겠죠. 의심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지배가 이제 두 가지 원인이나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속행에서만 상황에 따라 달려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이 그 밑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은 혼합된 범주의 기라점에서 도쿄 혼합된 범주에서는 그 일곱 개 그 범주가 있습니다. 그 원인, 선의 구성요소, 도의 구성요소, 기능, 힘, 지배, 음식이고요. 이제 이것이 왜 혼합된 범주냐 하면은 이 가운데 해로운 마음에만 적용되는 게 요이고, 유익함에 적용되는 거 요고, 그건 뭡니까?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여기서 무기라는 거는 뭡니까? 밥으로 나타나는 것과 작용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고기에 관계되는 거, 성과 무기에 관계되는 거, 셋이 함께 있는 거로서 쭉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예, 그 밑에 131쪽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디겠습니까? 자, 우리는 혼합된 범주의 길라잡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